누구야? 잘 있었어, 여보. 나 아니라. 이럴 때 아니에요, 선생님. 하지 말라니까, 이씨. 왜 누구냐? 네 마누라 아니야? 에, 잠시 뭐 같이 있어요. 인사해. 동부서 신초룡 형사. 한태주 반장입니다. 어, 그래, 반갑다. 근데 형사가 그렇게 둔해서 어떡해? 괜찮냐? 내 주먹이 좀 매울 텐데. 선배 주먹이 뭐가 매워? 무슨 물주먹이지. 야, 시기. 야, 임마. 내가 너보다 낫지. 난 아직 팔팔해. 저 시기 큰 메달도 못 딴 놈이 이게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아. 아이고, 아이고. 전국체전 금메달 가지고 유세는 나는 저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거든. 야, 임마. 내 거는 금메달이야. 네 거는 은메달이잖아. 메달에 그 금이 틀리다니까요. 이 레베루가 틀리다고. 아이고 진짜 어세는 진짜. 어떻게 할 작정이야? 진짜 범인 잡아야죠. 네가 집에서 봤다던 그 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겠네. 그날 김과장 집에 갔던 사람들 내가 한번 족쳐볼게. 근데 너 숨어 지낼 때나 있어? 걱정 마세요. 얘가 잠시 뒤 봐주고 있어요. 왜? 왜 손 잘 잡고 다녀? 얘가 머리가 띨띨해가지고 엄한 대로 잘 가거든. 예,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. 뭐라는 거야, 이 새끼가. 그치? 여보세요. 응. 응, 알았어. 나 잠깐 나갔다 올게. 아, 눈빛 놈이 인선용에서 널 봤단다. 너 때문에 아주 비상이다, 비상 자식아. 아이고, 아직도 청춘인 줄 아시나. 그것 좀 그만 벗어요. 언제까지 뛰어다닐 생각이에요. 나이를 생각해야지. 그러다 도관이 나간다니까. 도관이 나가면 키워서라도 범인 잡는 게 형사지. 아, 내일 모레면 은퇴할 양반이 몸 생각 좀 해요. 벽에 똥치라도 니신에선 앉아, 임마. 그 은퇴하고 뭐 다른 계획은 있어요? 예전 체육관 다시 인수했어. 기념으로 네 사물함 좀 놔둘 테니까 형사 때려치우고 와라. 이번에 금메달 떠야지. 지금 이쪽 근방에 순 잘 돌고 있으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.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네 누명은 벗겨줄게. 걱정하지 마. 갈 때 문이나 잘 잠그고 가라. 네, 다녀와요.